Good morning, Bitcoin. 네, 5월 15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다소 조정된 시장으로 아침을 출발하네요. 비트코인 어제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38% 정도의 조정 속에서 거래 시작하고요. 반면 오른쪽으로 녹색불이 조금 더 많이 켜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더리움과 특히 리플의 상승세는 아직도 유효한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 상승세가 돋보이는 코인들 오늘도 많은데요. 다만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주춤한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는 여전히 2,300억 달러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금은 줄어들었네요. 59%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시는 것처럼 7거래일 동안 일직선의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현재는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과 리플은 상승세가 돋보이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도 거의 40센트에 육박할 예정인데요.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을 제외하고는 상승세가 조금은 주춤한 모습인데 바이낸스 코인과 테더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카르다노, 스텔라, 트론 등 6%에서 7%의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내려보시면 어제와 달리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 OKX, 바이낸스, BTG가 1, 2,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거래량이 114%가량 24시간 동안 늘어나면서 18위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습니다. 1.7% 정도의 하락률 기록하면서 927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247,000원, 리플 471원 선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빗썸에서는 분위기 좋은 코인들이 압도적으로 오늘 많고요. 10X 54%, 파워레저 17%, 루프링도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비트코인 업비트에서는 925만원 선 기록하면서 0.33% 오르고 있고요. 리플은 23% 급등하면서 업비트에서의 거래량 가장 많습니다. 리플 현재 가격 471원입니다. 자, 오늘장에서 단연 주목받고 있는 코인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리플이 가장 많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리플이 80센트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라는 기사 뉴스BTC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변동성이 돌아왔고 리플이 운전석에 앉았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기사에서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소 슈투트가르트가 리플과 라이트코인을 ETN을 상장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하는 리플 이야기가 나옵니다. 5개월간 펀더멘털을 다진 리플 지난 한 주만 36.1% 상승했는데요. 슈투트가르트에 상장된 것을 두고 이 거래소 대표 융겐 디트리히는 암호화폐에 대한 흥미는 아직 굉장히 많다. ETN과 함께 독일 투자자들은 처음으로 거래소를 통해 라이트코인과 리플의 수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리플에는 호재인데요. 월가의 자금이 리플로 몰릴 가능성도 있고 IMF의 리플에 대한 호의 그리고 리플이 트럼프 정부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추측 등이 리플 가격을 80센트 즉 800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뉴욕에서 리플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확장 소식을 밝혔는데요. 현재 시간 월요일 트윗을 통해 코인베이스가 이제 뉴욕주 거주자들이 온라인이나 코인베이스 앱을 통해서 리플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을 이용하기까지 사실 좀 오래 기다렸죠. 2017년 처음 상장 설이 돌았었고 2019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코인베이스 프로에 추가가 됐고요. 뉴욕과 영국에서는 그나마 제한이 있었던 상황, 월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뉴욕에서의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것도 리플의 상승세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끄는 상승세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뉴스BTC는 피델리티나 이트레이드, 벡티 같은 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멘텀이 더해진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키카이 자산운용 CIO 트래비스 킹은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무책임에 대한 반응이다. 세계는 양적 완화에 대한 위험 회피의 가치에 대해 눈을 뜨고 있다. 이 현상을 논평하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유를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피닉스드라는 아이디의 트위터는 모든 사람들이 비트피닉스가 이틀 동안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소환장을 받았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상승했고, 자, 그 후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 즉 배후에 비트피닉스가 공급한 8억 달러가 있다는 것이죠. 리듬 트레이더의 트윗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자, 비트코인이 8,000달러를 돌파한 이 마지막 순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것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었고, 의회는 그것과 싸우지 않았고, 벡트는 시작되지 않았고, 스퀘어는 팔지 않았고, 피델리티는 그걸 저장하지 않았고, TD 아메리카 트레이드는 그것을 바꾸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남기기도 했네요. 벡트가 시장의 상승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일 안에, 열흘 안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12일째 우리가 실망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기사인데요. 벡트가 사용자 인수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 어제 접하셨을 겁니다. 7월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객들이 실제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런칭 후 제공할 선물 계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해요. 일일 정산 계약과 월별 선물 계약 두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가격 형성도 자금 세탁과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도구를 사용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 계약과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소식을 내보내면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 금융당국에서 이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출시할 수 없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들은 7월을 예상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 거기에 조금 회의적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이니스트는 이미 작년 11월 한번 시작 예정일이 늦춰진 후 무기한 연기가 된 만큼 최악의 레이드 테이프는 넘어섰을 수 있지만, 자, 7월이 보장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은 어쨌든 모멘텀 유지에 성공하면서, 저명한 분석가 찰리 빌렐로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18개 나라의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꽤 많은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데요. 보통 국채 투자는 안전하지만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이너스를 상상하기는 좀 힘든데, 스위스의 5년물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 0.9, 그리고 또 덴마크와 독일도 마이너스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뭐 슬로바키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프랑스 등이 다 마이너스권에 5년물 국채 수익률이 머물고 있습니다. 찰리 빌렐로는 유럽 중앙은행이 2014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용인을 했는데, 이때부터 비트코인은 1100% 상승을 했고, 일본 정부 역시 2016년 1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용인했고, 그때부터는 1900% 상승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네요.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ETF 승인 여부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를 보시면 SEC는 이날 공지를 통해서요, 비트와이즈가 뉴욕 NYSE 아리카와 함께 제출한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 승인안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1월 SEC에 접수가 됐었고요. 3월 말에는 5월로 한번 연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연기 소식이 또 나온 거죠.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긴 했지만요, 어쨌든 또 연기를 함에 따라서 ETF 출시는 또 무기한 또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자, 어떤 의미 있는 정책 결정이 굉장히 많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SEC의 실망스러운 소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5월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1.43% 상승하고 있고요. 옵션 거래소에서는 0.9%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혼조세로 숨고르기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뉴스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조정받고 있는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또 소중한 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 신지은이었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